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한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제가 종종 목회하는 중에 조금 당황스러운 현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멀리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달려오셔서 저에게 인사를 하시면서 저 기억하시겠어요? 라고 물으실 때입니다. 조금 더 당황스럽고 잔인한 것은 제 이름 기억하시겠어요? 라고 물으실 때입니다. 사실 그럴 때는 제가 이름이 기억나다가도 그 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막 다가오셔서 저 기억하시겠어요? 라고 물으셨는데 그때 저는 그래도 다행히 제가 아는 이름을 아는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럼요, 어느 권사님 아니세요? 라고 인사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아닌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당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내가 했던 일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 또 기억되고 싶은 것들을 기억해 준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겠죠. 누가 나를 기억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나를 그것도 좋게 기억해 준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요? 그냥 뭐 좋은 사람 이런 거 말고 내가 했던 어떤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가족들이 만약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이 또 식구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일을 하셨어, 우리 집안을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하셨어 라고 기억할 만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의 인생을 내가 가장 잘 알 텐데요,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50평생, 뭐 60평생, 70평생 사셨다면 그래도 내가 살아오면서 이것만은 잘했지, 이것만큼은 기억할 만해, 다른 사람들이 적어도 나의 인생 중에서 이것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런 거는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은 하고 왔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라고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또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나에게 자랑이 될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가족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나 스스로 양심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죠.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3차 귀환자 명단 중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50년쯤이 지났을 때 1차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파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잡혀온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80여 년이 훌쩍 지난 후에 두 번째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심인물은 에스라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영적 부흥운동이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지 또 13년쯤이 지난 후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를 비롯한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하찮게 보일진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심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고위직을 모두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잘 수축하고 또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온전한 성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많은 개혁을 했던 사람이 또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읽던 중에 한 가지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에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종종 나오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장은 바로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개혁을 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을 통해서 이 문장을 읽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기억할 때 어떤 것으로 기억해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나는 어떻게 기억해달라고 주님께 말씀드릴까 하는 질문을 내 스스로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이 느헤미야가 참 용감하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물은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1장 8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는 모든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총독의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흩으시고,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그 정한 자리로 다시 그들을 불러들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율법의 말씀, 모세와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느헤미야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시지요? 라는 물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확실성을 신뢰하며 붙잡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겠지요. 하나님, 이 약속, 과거에 하신 약속이지만, 모세와 함께한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변치 않으시지요? 이 약속만큼은 분명히 지키실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약속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개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약속 붙잡고 이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는 바로 그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만은 아이가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전에 아빠가 나에게 약속한 것 잊지 않았지? 만약에 내가 학교에서 1등 하면 핸드폰 바꿔준다고 했지? 그러니까 아빠, 절대로 잊지 마. 아빠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으면서 하나님, 이 약속 기억하시죠?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의에 찬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들어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일을, 자신의 개혁을, 그리고 예루살렘의 개혁을, 그리고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감당해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개혁자로 출발하는 바로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출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5장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언가 자신 있는 태도입니다. 무언가 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한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상 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 기억해 주시고 칭찬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것 좀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기도는 그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공적인 삶을, 공적인 직위를 살고 있었던 그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총독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이 기도의 앞에 부분을 보면 그가 총독으로서 봉사를 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총독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올바른 총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총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삶을 살았다.
다른 이들을 착취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도리어 자신이 받아야 될 녹을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날마다 자신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들과 관리 150여 명이 함께 매일같이 한 식탁에서 먹었다고 그는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매일같이 소 한 마리와 양 여섯 마리를 내어놓곤 하였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공적인 사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는 참 멋진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만함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교만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괜찮죠?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제가 이렇게 감당했는데 하나님, 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또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은 조금 흥미롭습니다. 좀 뜻밖의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이 느헤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들, 악한 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끊임없이 그의 개혁을 반대하고 방해하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랏,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함하는 글을 왕에게 써서 그 조서를 올리기도 했고요. 또 죽일 음모를 꾸미고 여러 번 그를 살해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었고요. 성전 안에 자기 방을 몰래 만들어 살기도 했던 그런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이름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꼭 좀 기억해 달라라고 어찌하면 고자질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을 좀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 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원수를 좀 갚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에 숨겨진 뜻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으렵니다. 내가 이 일에 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여해 주실 줄로 굳게 믿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땅히 선한 직업으로서의 선한 일을 해야 될 바로 그 제사장들의 탈선에 대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탈선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가담하고 있고 또 잘못된 일에 빠져든 그러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관리해야 될 임무를 맡은 제사장으로서 탈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도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직접 처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을 온전하게 정의롭게 처단해 주십시오.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직접 징벌을 내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함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적절히 보응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악인의 왕성함이나 또는 또 종교인들 또는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이 탈선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안 믿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심의 진실성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처단하시고 그리고 징벌하시고 바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는 또다시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제사장들 중에 탈선한 제사장들이 있었고 악한 일에 가담한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먹을 것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어서 생계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세우신 다음에 11지파에게는 땅을 분깃으로 주시고 그 땅에서 소산을 얻도록 해주셨지만 레위지파만큼은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분깃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과 그리고 첫 곡식들과 십일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남은 것을 가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먹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인지 많은 지파의 사람들은 십일조를 낼 수도 없었고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어려워했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일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요. 그것을 본 이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율법대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성전의 그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나갑니다. 보이는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이미 오래전에 완성이 되었지만 그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제사장 이 모든 제사장들을 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성전세를 내게 하고 그리고 또 첫 곡식을 바치게 하고 십의 일조를 바치게 하는 등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감당해 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한 일,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한 일, 교회를 위하여 한 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을 위하여 한 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도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참 정말 알맞는 기도를 했구나, 꼭 필요한 기도를 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갈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공적인 직무, 권한, 권위, 이 세상에서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그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일을 하는 중에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 주변에 악한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접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마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이런 말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 목사님 그 말씀 조금 더 일찍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미 다 늙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도 없고요. 이미 공직도 다 물러났고요. 고난도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일도 이미 모든 직분도 다 내려놔서 이제 후회는 많지만 이제 더 이상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들어보니까 나는 느헤미야라기보다는 기도에 나오는 도비야 같고 산발락 같습니다. 나는 못된 짓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감히 이야기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희망이 되는 말씀이 없을까 하는 말씀으로 신약의 말씀을 읽던 중에 한 말씀이 저의 눈에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한 강도가 나오죠. 물론 두 강도가 나오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만한 건덕지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한 어떤 자랑거리가 있었을까요? 그는 모든 많은 죄를 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중입니다. 내놓을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내가 한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가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요. 내가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제대로 살지도 못했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이 강도의 한 강도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매우 중요한 관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물론 신약에서도 그 후에 그 고민이 있습니다만은 신약에서는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한 강도는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할지라도 나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주님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행한 일을 말하며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원하오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감히 주님께 나갈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바르게 살기 원하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